제가 코스 마지막으로 요리를 잡은 것은 탕수 잣도매입니다. 대단원의 막을 내는 이 순간에 그래도 해피엔딩, 유종의 미를 갖춘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달콤한 맛을 여러분들한테 선사를 하고자 탕수 도미로 제가 정했습니다. 여경여사부님이 생선 재료가 처음이네요. 마지막 한 수일 수 있어요. 여사부님은 도미 잡을 때 어떻게 잡으세요? 침으로 나한테 안 되지. 칼로. 칼로. 와우. 저 이제 뭐 하는 거야, 앞으로. 마지막이야, 저게. 마지막이니까 신나게 돌리자. 도미 요리라면 상당히 고급 요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주 유행을 했었다는 것도 한번 보여주고자 선택하였습니다. 여경네 셰프님께서 아까 그 튀김, 아까 그 도미, 돔 도미, 잘게 잘라서 네, 튀김 옷을 지금 반죽을 하시는 거예요. 와, 도시 떠오른다, 떠오른다. 도미에다가 전분가루를 거의 안 입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살짝 코팅시킨 것처럼 튀김 옷을 조금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야, 이거 간다, 이거 간다. 색깔 봐라. 우와. 저건 또 뭘까요? 생선 머리? 머리, 머리. 와, 대단하다. 도미를 저렇게 통째로 튀겨요? 지금 장도 셰프가 뭘 만드셨는데, 대박, 저거구나. 쿠물, 쿠물이 저거. 네네. 저거 배 싸는 종이 아니에요? 어망을 쫙 깔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생선을 잡았다는 그런 거를 하게. 생선을 이제 잡아서 여러분께 드린다라는 와. 그런 의미로 지금 여경네 사부님이 이제 탕수 소스를 만들고 계시나 봐요. 네. 이거 튀기자. 네. 여사분님 그거 뭐예요? 잡. 잣. 사실은 옛날에는 중요리 만들 때 잣을 되게 많이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잣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고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잣을 또 탕수 도미에다 한번 넣어봤습니다. 7080 컨셉에 맞게 옛날 방식대로 또 잣을 준비를 하셨네요. 도미장갑. 와, 이거 봐. 야채 어디 갔지? 한 사람은 잣 뿌리고 한 사람은 파슬이 해주라. 여경네파 완성했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자, 이번엔 여경네 사부님 마지막 만들어주신 요리는 탕수 잣돔입니다. 여경네 사부님은 마지막에 굉장히 큰 도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흔하게 익숙해 있는 탕수 소스를 가지고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겠다라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다우 같이.
도미의 식감이 어떻게 이렇게 쫄깃쫄깃하죠? 도미가? 와. 그러니까 정말 아주 달콤한 향수 소스가. 아 근데 너무 산뜻하다. 와 산뜻해. 탕수육이 산뜻해. 이게 무슨 향이 있는데? 잘 돌아갔어. 먹으면서 지금 순간 생선이 아닌 줄 알았어. 계속 먹었어. 정말 이런 또 탕수 도미 요리를 과연 살면서 다시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경님. 감사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